안녕하세요. 달카우스입니다. 임파천스. 아직 분갈이 못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요거는 분갈이 털고 했지요. 후쿠시아요. 몸살도 안 하고 쌩쌩하게 이렇게 잘 있습니다. 요렇게요. 물 저도 매일 주고 있어요. 요거는 삼색 앵초. 피나타 보르니아가요. 요거 새순 나는 거. 요거 안 잘라야 꽃이 또 요렇게 망울망울 맺혀요. 저는 일찍 요렇게 잘랐어요. 여기 자른 거 보이시죠? 꽃을 그래서 위에를 못 보고 있어요. 요렇게 올라오는 거를 자르지 마시고 그냥 요렇게 두세요. 저는 조금 잘랐어요. 그랬더니 꽃몽우리를 위에 거를 못 보고 있답니다. 겨울에 여기 한번 보세요. 위에 요렇게 꽃망울이 오죠? 겨울에 너무 자라가지고 제가 요렇게 좀 잘랐답니다. 자르지 마시고 두시면 거기에 또 꽃망울이 맺혀요. 아, 오늘 날씨가 오늘도 굉장히 화창하고 좋습니다요. 아, 이거 정말 오래가죠, 이거. 유구마치 뭐. 정말 오래갑니다. 요거는 진청견인데요. 요즘 요렇게 색상이 요렇게 해서 펴고 있고요. 이건 연꽃동백. 이제 몇개안 남았어요. 이게 피기 시작해서 한두달 정도 피는 것 같은데요. 동백이 한 개가 오래 가는 게 아니고, 여러 개가 이렇게 가면서 길게 꽃을 보고 있어요. 밑에 것만 이렇게 이제 지금 남았어요. 동백꽃 항상 말씀드리는데요. 하우스님, 동백이 저는 3일 있다 뚝 떨어져요. 이랬는데, 작년, 재작년에 제가 키울 때좀 그랬었거든요. 자, 이것도 오래 피고 있죠. 한달 넘게 피고 있어요. 한 송이가 보통 보름은 가는 것 같아요. 요거 이제 지네요. 한 물을 이틀에 한번 꼴로 주는 것 같아요. 꽃이 피었을 때. 크나 작으나. 화분 크기가. 그리고 액비를 자주 줘요. 영양제 올려놓기도 하지만, 마늘 액비, 그 다음에 영양제 타서 희석한 거, 이런 거, 영양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서 꽃이 안 떨어지면서 오래 가는 것 같아요. 동백만큼은 꽃필때 영향을 많이 주세요. 태양이에요. 너무 이쁘죠? 세상에. 아이고, 꽃벌이 하나가 완전히 동산만합니다. 이렇게요. 이게 좀 보세요. 이것도 이제 피고 있어요. 마지막. 또꽤 오래 갈것 같아요. 한달 가지 않을까 싶어요. 애니시다. 이렇게 많이 피고 있고요. 여기 왜 이렇게 보여드리냐면요. 저는 철쭉이 꽃이 안 피어요. 이러시고 철쭉을 꽃이 몇 년을 못 봤어요. 이러시는 분도 많으세요. 아젤리아고요. 철쭉 한번 보러 가볼게요. 요런 거는 올해 금년에 사온 거예요. 그런데 철쭉은 키우실 때 제가 가을에도 말씀드렸죠. 냉을 입어야지, 냉을 먹어야지만이, 꽃이 와요. 냉이 뭐냐면, 추위를. 추위를 견뎌야지 꽃이 피는 게 많아요. 군자란, 천리향, 이런 것들이 약간의 추위 있죠. 한 5도 전후로, 막 0도 이하로 떨어지게가 아니고, 5도, 0도 그 사이에서, 한 달에서 두달 사이로 냉을 입어야지 꽃이 피어요. 네팔 요정은 모르겠어요. 네팔 요정은 요건 올해 새로 들어온 거고요. 이거는 작년에, 재작년에 8,000원짜리 사다가 요렇게 해고 이제 올해 꽃을 보고서 여기 밑에 삽목도 요렇게 해놨는데 삽목도 되는 폼새예요. 요렇게 있는데 또 꽃이 요렇게 하나 피죠. 요런 것도 한두 번, 1년에 두 번, 세번 피는 거예요. 이거는 냉을 안 먹어도 잘 피는 것 같은데요. 다른 원래 만병초 일반 이런 것들은 냉을 먹어야지 꽃이 피어요. 추위를 먹어야지 꽃이 핀다 이 말이에요. 노지에 이런 일반 철쭉 이런 거 많잖아요. 이런 게 연산홍이나 이런 것들은 정말 추위를 먹어야지 꽃이 피어요. 그냥 베란다에서 따뜻하게 키우면은 꽃이 안 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복도에 추운데 좀 내놓으셔야 돼요. 겨울에. 그래야지 꽃을 핍니다. 뭐몇 년을 꽃을 못 보신다는 분도 계시는데, 추위를 겪어야지만 피는 꽃들이에요. 철쭉류는요. 그리고,
아젤리아는 월동이 안 되잖아요. 아젤리아는 약간의 추위만 겪어도 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 피지 않는 거 많아요. 뭐 약해비수라든지 품종마다 다 다르고 지금 피고 있는 거는 아젤리아 종류가 피는 거예요. 이렇게. 저도 아직 하나도 안 피고 있어요. 철쭉류들. 이제 하우스 안에서 냉을 먹고 따뜻한 것들이 지금서부터 피기 시작해요. 지금서부터. 그러니까 조금 냉을 먹었는지 어쨌는지 좀 기다려 보세요. 그리고 부틀레야 가지치기를 어느 정도 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이 있는데요. 부틀레야는 그 수형을 보시고요. 자기가 원하는 위치만큼 해주세요. 부틀레야는 너무너무 잘 자라요. 잘 자라니까 그 정원의 키 높이에 맞춰서 적당히 잘라주시면 됩니다. 보라쌀이 밖에 내놔도 될까요? 하고 또 질문을 하시네요. 보라쌀이가 이제 분갈이 조금 더 있다가 하세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가지 정리는 이렇게 해주세요. 그동안에. 이렇게요. 그거 하기 전에 꽃도 따주시고, 꽃 다지면 이제 요거 따주시고, 가지 정리도 어느 정도 해주시고, 이러시면 되는데, 보라쌀이가 삽목이 잘 되네요. 제가 해보니까. 가지 정리해서 삽목해 주시고, 분갈이를 안 하신 분들 있죠. 저도 요거 아직 분갈이 전 상태예요. 요거 하나. 그냥 요거 심어 놓은 거거든요. 4월 초에 저희가 일기 예보가요. 3도로 되어 있는데, 3도로 되어 있으면 저희 지역은 2도까지 떨어져요. 경기도는 그러면은 영하권으로 떨어진다고 해요. 김포나 뭐 의정부나 이런 쪽에는. 근데 이제 분갈이 해서 이거를 밖에다가 안전하게 내놓으려 그러면, 한, 온도가요. 한 7도 이상 이렇게 돼야지 뿌리 활착들이 잘 돼요. 모든 식물들이. 제가 그냥 다 그냥 꽃을 그냥 보세요. 한 것들 있죠. 그런 거 분갈이 하실 때는 일기예보를 1주, 2주 거 미리 내다보시고 한 7도, 8도 이상 계속 유지된다. 이러면 이제 안전하게 분갈이 하셔도 됩니다. 그걸 그렇게 하셔서 하시고요. 조금 더 있다가 예보를 좀 보고 이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해피블루, 모나라밴드 좀 보여주세요. 이러시는데, 이제 이게 많이 자랐나 봐요. 자, 제가 이제 요런 상태인데요. 저는 여기 있죠. 여기를 미리 가을쯤 요렇게 쳐놨어요. 여기 꽃이 지고 난 다음에 요거는 안 잘랐는데, 여기 보시면 요렇게 잘라놨죠. 그런데 이게 대가 좀 길어요. 저도 이렇게. 이게 많이 자라더라고요. 이런 상태는 자르지가 않은 거죠. 하나 여기 밑에 이렇게 놔두시고 여기를 이렇게 잘라 보세요. 잘라 갖고 한번 삽목해 보세요. 이게 삽목이 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저도 이걸 처음 키우는데요. 여기 가지가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러면은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목질화가 이렇게 되어 갔죠. 여기는 근데 이렇게 경질화가 되는 부분 있죠. 여기를 이렇게 자르면 여기를 이렇게 잘라서 하면 여기에 뿌리가 나올 것 같아요. 하면 여기 밑에가 이렇게 순이 나와 있죠? 여기도 밑에 잘라, 원래 올때 자른 거 있죠? 요런 식으로 한번 잘라보세요. 지금 남부에서는 아마 잘라서 하셔도 될것 같은데, 중부에서는 조금 빠를 것 같기도 해요. 요게. 요게 이제 자라면 이제 꽃이 옵니다요. 이렇게 해서. 하면 이제 요런 것들이 여기 밑에서 이제 이렇게 자라서 오겠죠? 근데 이게 너무 길지요? 제가 봐도 이거 너무 깁니다. 저 요런 상태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자르고요. 꽃은 12월 달까지 피었어요. 얘가 계속 피고 있었습니다. 달리아 국은 날씨가 풀렸는데 심어도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지금 질문을 하신 분이 몇분또 계시네요. 달리아가 지금 많으셔서 국은 보관하고 계신 분요. 저도 저쪽 꽃방에 있는데 남쪽에서는 한번 심어 보세요. 남쪽에서는 심으시고 저는 조금 더 이따 심을 거예요. 왜냐면 아직 그 4월 초에 꽃샘추위가 있어가지고 음력으로 아직 날씨가 겨울이잖아요. 그래서 꽃샘추위가 있어서 그때 심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 국은 가르기 할때 있죠. 그 달리아가 있어야 되는데 그 남쪽에서 한 바깥에 기온이 한 5도 이 정도 되면 심어 보세요. 그런데 한 열흘 빨리 심고 늦게 심고 차이는 별로 없어요. 달리아는. 달리아는 뭐 가을에 피는 꽃이기 때문에 일찍 심는다 그래서 일찍 꽃 피고 이러지 않아요. 왜냐면 온도가 돼야 펴요. 여름을 지나서
온도가 어느 정도 맞아야지만이 그게 피거든요. 그래서 남쪽에 계시는 분들은 한번 심어 보시고 중부에서는 저는 식목일 지나서 심으려고 합니다. 지금 꽃방에 가보니까요 아직 촉도 안 트고 있어요. 저는 그 움이 터서 심어도 괜찮습니다. 달리아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앵초가 잎이 축 처져요. 요새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많으세요.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어제 22도까지 올라갔잖아요. 요거 물고프네요. 지금 요거 신의 날이야. 앵초는요 20도 이상 올라가면 축 처져요. 얘도 어저께 축 처져 있었어요. 오늘 온도가 올라가면 얘가 축 처진 모습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앵초가 분갈이 해놓고 물을 줘도 축 처진다고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늘에 두세요. 앵초는 25도 이상 올라가면 힘들어해서 얘가 그래요. 그래서 여름에는 이 입장도 다 따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요. 앵초요. 햇볕에 저기 분갈이 해서 온도가 올라가고 햇볕 쐬고 이러면 얘가 더 뜨겁잖아요. 그러니까 싫어해서 그래요. 그래서 축 처집니다. 낮에. 그런데 저녁에 되면 이렇게 또 쌩쌩 또 이렇게 돼요. 오늘 한번 그 축 처진 거 모습 한번 찍어봐 드릴게요. 어저께 저도 이게 낮에 온도가 올라가니까 축 처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녁 나절에 물을 줬어요. 그래 물을 좀 또 이렇게 쌩쌩하게 살아납니다. 앵초요. 그래서 물을 너무 자주 주면 뿌리 또 무르는 거 아니에요 또 이러시는데 이 저기를 잘 해놓잖아요. 그러면은 저기 상관없어요. 아까 이게 뭐냐면 생강이에요. 생강. 자, 생강을 쓸 일이 있어서 좀 많이 깠는데요. 껍질하고 이렇게 그 나왔잖아요. 이렇게 해서 물에 울커서 이거 하초해 주면 굉장히 좋아요. 이렇게 생강이 그 뭐라 그럴까 약간 좀 방부라 그러면 조금 좀 억양이 좀 그런데요. 식물을 건강하고 마늘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뿌리를 이런 무르지 않고 이게 무름이 오잖아요. 그런 무름이 없이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해줘요. 생강이 마늘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생강 까시고 껍질 썩은 것들 이런 거 우려가지고 물을 주면요 잘 자라요. 이런 거요 저기 하초들이요. 특히 난 있죠. 난이 뿌리가 썩거나 그 목대 같은 게 무름이 오고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그 생강 그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잘 자랍니다. 알로에도 그런 역할을 하지만 생강도 그렇고요. 카레 만드는 광황 있죠. 광황도 그런 역할을 합니다. 제가 어제 생강물을 주니까 생강이 거기 하나 이렇게 올라져 있네요. 자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별강아미가 월동이 된다고 하시는 분이 계시고 안 된다고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하우스님 어느 게 맞을까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가 이거를 별가감인데요. 원래 이 화분에 있었던 게 아니고 다른 화분에 있었어요. 그래서 재작년에 제가 이거를 월동을 영하 11도 뭐 이 정도까지 시켰어요. 시키다가 작년에 이게 너무 많이 번식을 해가지고 작년 추석 무렵에 이쪽 화분으로 제가 옮겼어요. 그랬는데 올해는 그냥 놔둬봤어요. 이렇게. 월동이 안 되는 봄새예요. 이렇게 이게 지금 초록이 하나도 안 보이고 있죠. 원인을 두 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재작년에는 마이너스 11도까지만 하다가 그 이하로 떨어지면 제가 화분이 작았기 때문에 하우스 안으로 들였다가 또 내놨다가 이런 식으로 월동을 시켜갖고 제가 월동을 성공을 했고요. 이번에는 금년에는 아예 저렇게 노지에 놔뒀잖아요. 노지에 놔뒀는데 제가 분갈이를 추석 10월 무렵에 했어요. 그래서 분갈이를 너무 늦게 해서 안 됐을 수도 있고 제가 월동이 안 됐을 수도 있고 이렇게 두 가지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제가 저거를 분갈이를 일찍 해갖고 뿌리 활착이 잘 된 상태로 월동을 시켜서 월동이 되는지 이런 걸 잘 몰라서 올해 한번 다시 한번 시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저걸 기다리다가 별가가미를 하나도 올해 못 갖고 왔어요. 그런데 한 두세 포트 갔다가 다시 분갈이를 해서
올해 다시 한번 월동을 한번 시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일찍 분갈이를 해서. 저거는 이제 분갈이 뿌리가 약해서 안 됐을 수도 있거든요. 꽃들이 바이솔도 가을에 분갈이한 게 죽은 게 많아요, 제가. 그래서 뿌리 활착이 좀 덜 된 것들은 있죠. 분갈이를 해도 그런 것들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거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좀 애매합니다. 그죠? 남부에서는 저게 잘 된다고 해요. 그리고 아젤리아 분갈이 언제 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요. 이 아젤리아 분갈이가 제가 흙만 정리하고서 그냥 이렇게 해놨어요. 이거 다시 해야 돼요. 그런데 꽃지고 나면 할 거거든요. 분 요거 그 흙만 요렇게 정리해서 화분에다 심어놨는데 이거 꽃지면 저도 분갈이 해야 돼요. 그때 같이 하시죠. 이 꽃이 다 져야지 하죠. 이렇게요. 꽃을 요거 맞아 다 보고요. 꽃을 보통 뭐 한 3개월 정도 보는데 분갈이 하면 이게 꽃이 다 말라버려요. 그냥. 그래서 못하고 있거든요. 천천히 저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꽃이 다 지신 분 있죠. 꽃이. 이거 아젤리아 분갈이 치시면 제 작년 영상이 있어요. 흙을 다 털지 않고 중간 정도 털고 보통 해요. 이 아젤리아를요. 그 영상을 한번 참고해서 보세요. 그거 잘 살고 있어요. 그 저기 아젤리아가요. 요런 거 작년에 분갈이한 아젤리아예요. 방울 길이시마. 그 다음에 요렇게. 여기 이제 요즘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아직 꽃도 안 피고 이러고 있어요. 하우스 제일 끝에 여기서 이러고 있어요. 여기 조그만한 것들 이렇게 해가지고 꽃몽우리가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죠. 저렇게요. 조그만한 화분에 이렇게 있는데 좀 시원찮은 것도 있지만 그래도 꽃몽우리가 형성이 되고 이런 거는 꽃몽우리도 형성이 안 되고 이렇게 새순이 벌써 나오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작년에 이것들이 분갈이 한 거거든요. 비닐 제일 바깥쪽에 추위가 강하기 때문에 여기 이러고 있어요. 요거 작년 영상 있죠? 요거를 보시고 한번 해보시겠어요? 급하신 분들은요? 아, 이렇게 해서요. 오늘 아침 영상 궁금하신 점 이렇게 댓글에 한번 담아봤습니다요. 그리고요. 제라늄 요거 3월 관리 많이 물어보시고 제라늄 밖으로 나가도 되나고 이렇게 했는데 조금 좀 시간이 좀 길어졌죠. 그래서 제라늄은 영상을 따로 해서 한번 올려드릴게요. 이거요. 감사합니다. 다육하우스입니다.